부모님 생활비 강요하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아버지가 매달 일정 금액 벌어오시고 곧 명퇴하실 나이라서 엄마가 수입이 끊기니까 저희한테 각각 부모님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데 최소 150만 원을 줘야 한대요. 효정아, 이제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우리한테 보내줘라. 물론 더 많으면 고맙겠다. 요즘 150 갖고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않니? 엄마, 나도 아직 벌이가 적은데요. 지금 월세로 사는데 나는 언제 전세금 마련해? 나도 저축도 제대로 못하는데. 지금 우리 수중에는 몇백만 원이 총 재산이야. 이것도 빚 갚는 데 쓰기도 모자라. 엄마, 요즘 노인 일자리도 있고 공공 일자리도 많아요. 엄마 아직 50대 후반이잖아. 어머, 얘! 내가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일을 어떻게 하니? 집안일도 해도 너무 힘들다. 난 일을 못하니까 너희 세 명이 알아서 우리도 생활비를 좀 대주면 좋겠구나. 그리고 네 아빠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디 갈 데도 없잖니? 하지만 제가 벌이가 많지도 않고 제가 대출을 갚고 있고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자취하고 있어요. 나가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제 사정을 뻔히 알아도 엄마가 일하실 생각이 없으세요. 제 걱정은 앞으로 매달 30에서 50만 원을 드리고 부모님이 아파지시면 병원비, 간병비, 가전제품 등등 목돈 들어갈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다가올 텐데 그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. 엄마, 전에 친구네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? 그건 어떻게 되었는데? 말을 마라. 그 기집애랑 더 이상 연락도 안 한다.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낫지. 딴 데 알아봐, 엄마. 예,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고된 일을 하겠니? 몸도 아프고 난 못한다. 너 첫 월급 탔지? 얼마나 받았니? 말해봐. 앞으로 우리 집에 도와줘야 할 것 같다.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서 희생했잖니, 내 삶도 없이. 그러니 이제 너희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 엄마를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, 안 그래? 엄마가 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이해하고 좋을 텐데요. 저도 자식인데, 하지만 제 미래, 제 삶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? 근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.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나쁜 자식 같고 사실 글 쓰는 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.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. 주요 댓글 소개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저 엄마가 돈을 벌어봤을 것 같나요? 돈 번 엄마면 자식한테 돈 달라 말 못하죠. 다른 사람들은 몸이 쌩쌩해서 돈 벌러 다니는 줄 아시나요? 자식한테 기대기 미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도움 되려는 것이죠. 나이 5, 60대 일하는 사람 중에 몸이 안 아파서 일하는 사람 있나요? 30대도 허리, 무릎 아픈데요. 두 번째 댓글. 희생하며 사신 분은 저 나이에 놀지도 않고 애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합니다. 심지어 자기가 희생했다고 말도 안 하세요. 꼭 자기가 편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을 했느니, 낳았느니, 키워줬느니 하더라고요. 적당히 무시하세요. 지금도 저러면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생활비 못 드린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. 엄마도 돈 없으면 아껴서 사실 거고요. 자식한테 한번 기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여요. 저 또한 자식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여겨요. 성인이 되어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됐어요. 무슨 생활비를 받아요? 행여 몸을 아예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모를까. 네 번째 댓글.
지금 애 한창 키우는 3, 40대도 정신 차려라. 50대는 이미 좀 늦었고 자식한테 몰빵하지 말고 노후 본인이 미리미리 계획하고 챙겨야 한다. 다섯 번째 댓글. 우리 엄마 지체장애 2급인데 복지관 나가서 장애아 돌봐주는 거 하루에 4시간씩 정도 하세요. 일하는 걸로 공공근로 하시는데 월 50에서 60만원 버세요. 이런 거라도 하세요.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시나요? 여섯 번째 댓글.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돈 붙이는 건 차일피일 미루세요. 부모님이 자생력을 키워줘야지.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일 있습니까? 50대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 벌써부터 자식한테 돈 받을 생활할 생각이라니. 부모님은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20년에서 30년은 부지런히 돈 모아야 노후 대책 하겠구만은. 일곱 번째 댓글. 나도 55세인데 아직 일하고 있어요. 50살 넘어가면 다들 한 군데씩 아파요. 요새 젊은 사람들 집값 비싸서 결혼도 다 기피하는데 자식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? 글쓴이 부모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인 것 같으니 자신을 위해서 돈 모으세요. 부모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. 여덟 번째 댓글. 80살이 넘은 우리 할머니도 공공근로에 하시는데요. 아홉 번째 댓글. 최소한의 급여의 10%는 부모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? 지들만 살겠다고 아둥바둥. 난 지금 50살인데 결혼하고 애도 있다만 27살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급여의 10%는 부모님께 드렸어. 물론 부모님께서는 모으셨다가 나 결혼할 때, 집 살 때, 애기 낳을 때마다 내주셨다만 어쨌든 내어주시는 건 부모님 마음이고 급여의 10%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. 열 번째 댓글.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늙어서까지 가난한 건 죄래요. 용돈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걸로 하세요. 부모가 자식 키웠으니 용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 깁니다. 열한 번째 댓글. 글쓴이 너 키우면서 부모가 얼마나 쓰셨을 것 같냐? 매달 30만원 뿐이냐? 근데 이제 사회인 됐으니 요구하는 걸 텐데 요구하기 전에 30만원씩 용돈 드려도 모자란 판국에 최저 시급이어도 월 30만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지 않나? 12번째 댓글. 아, 답답하다.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네. 참 암담하고 착잡하네요. 13번째 댓글.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 식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.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. 기껏 공들여 키워온 멀쩡한 자식들 두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인드인가 보네요. 14번째 댓글. 저런 엄마들 레파토리 왜 맨날 똑같습니까? 자기가 임신해서 낳아놓고 뭘 희생하며 살았다고 합니까? 자식이 부모님께 고마울 때 하는 말을 왜 스스로 합니까? 15번째 댓글. 50대 후반인데 어디서 일을 하냐? 써주는 데도 없어. 너 같은 딸 둔 엄마가 진짜 불쌍하다. 16번째 댓글. 지금 59세라 치고 80세까지 남아있는 20여 년을 자식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? 매달? 결혼도 안 하고? 내 집도 안 사고? 매년 360에서 500만 원은 들 텐데 시장 가셔서 자릿세 내시고 자판으로 장사하세요. 17번째 댓글. 아빠가 명예퇴직하시면 두 분이서 생계 걱정하셔야죠. 어머님은 일 안다 쳐도 아버님은 일하실 거 아니에요. 국민연금 나오고 70살 넘으면 기초연금도 나오니 최소한 생계 유지됩니다. 독립한 딸이 돈 안 준다고 불효자 되는 거 아니니 걱정 마요. 또 불효자인들 어떻습니까?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모님 돕는 게 더 이상합니다. 라는 댓글입니다.